달리기 8주차 30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뒤로 갑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한강공원에 왔고요. 여기는 지금 이촌한강공원인데 제 목표는 뛰어서 여의도까지 가는 거긴 한데 일단 뭐 30분 뛰기가 목표니까 한번 뛰어서 가보겠습니다.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뛰면서 딱 5분까지 뛸 때 사실 좀 힘들었어요. 이 제가 이 이어폰을 끼는 이유가 얘가 이제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너가 몇 분을 뛰었다 얘기를 해 주는데 저 한 10분 뛰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5분 뛰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와 큰일 났다. 오늘 약간 낯선 곳에서 뛰다 보니까 제가 좀 뭐 보지 못한 낯선 환경들이 계속 오니까 좀 뛰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뛰다가 한 10분 차 지나니까 몸이 좀 풀렸고 근데 몸이 풀림과 동시에 속도가 조금 빨라졌는지 이제 종아리랑 궁광이에 조금씩 펌핑이 오기 시작했는데 구독자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처음에 달리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아팠던 게 허리였어요. 허리가 왜 아픈가를 좀 생각해보니까 제가 발목을 잘 못 쓰니까 허리를 계속 이렇게 뭔가 구부리면서 하거나 이렇게 힘을 빼면서 했는데 항상 허리를 꼿꼿이 세운다고 생각하면서 뛰니까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저는 이번 달리기 8주 동안 종아리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종아리 운동을 많이 하니까 확실히 발목이 좋아져서 되게 잘 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는 게 가장 컸고 바르게 서서 뛴다 라고 생각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바르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10분 남았어요. 10분 또 한 20분 차 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러너스 하이죠. 러너스 하이가 와가지고 그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좀 속도도 올라가는 것 같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하다가 보니까 한 20분, 25분 됐을 때는 아 그냥 이거는 그냥 무조건 성공하겠다 싶어가지고 5분 남았습니다. 5분 결국에는 저는 지금 그냥 뛰는 거 자체가 목표인 사람인데 미드풋을 신경 써야 된다, 팔 치기를 해야 된다, 입으로 호흡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하나하나하나 하면서 하려고 하면은 재미가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막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리기를 할 때 미드풋이 좋다 이런 걸 알지만 그런 걸 지키면서 하다 보면은 결국엔 또 흥미를 잃게 될 거고 내가 이제 좀 잘 뛰고 난 다음에 그걸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그런 걸 하는 게 좀 오버 아닌가 생각했고 사실 이건 제가 하는 뭐 운동 3대 운동도 똑같은 것 같아요. 3대 운동 정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데 그냥 일단 재미 붙여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다가 하나씩 새로운 거 해보고 하나씩 새로운 거 해보면서 내 것을 점점 늘려나가야지 처음부터 내가 달릴 줄도 모르는데 이런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30분 완주 성공. 진짜 할 줄 몰랐는데 또 하니까 하네요. 역시 저는 이제 프로그램의 힘을 좀 믿거든요. 프로그램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이루어진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저는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제가 달성한 목표를 딱 8주 차에 이뤘습니다. 와, 아니 오늘 날이 이거 팔까지 다 젖었어.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달리기 역대급으로 좀 잘 된 게 제가 지금 이거 화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페이스도 거의 다 6분대로 뛰었고 30분 동안 그래서 거의 5km 뛰었으니까
10km 나중에 1시간에 네. 뛸 수 있겠는데? 아 근데 평균 심박수가 173. 근데 이거 달리기 엄청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어디 올리면 그냥 일반인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어떻게 30분 달리기를 성공했네요.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기록이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엄청나게 뿌듯한 게 제가 사실 처음에 뛸 때 1분을 못 뛰었거든요. 1분을 뛰면 힘들어서 걷고 했었는데 1분 뛰기부터 시작해서 3분, 5분, 7분, 10분, 15분, 20분, 25분 해서 오늘 30분을 한 번도 안 쉬고 뛰었다는 거에 되게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달리기라는 거를 거의 처음 해본다고 해도 무방한데 처음 해보는 분야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걸면서 하는 게 결국에는 모든 거에서 똑같지 않나. 제가 하는 운동도 그렇듯이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서 똑같이 적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게 뭐지? 런데이라는 어플을 썼고요. 런데이라는 어플의 가장 초급자 프로그램 8주차 코스를 그냥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따랐습니다. 결국에는 꾸준함이 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달릴 줄 알게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더 공부해서 조금 더 잘 뛰기 위해서 이번에는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해야죠. 시작하고 양치기 해보고 그 다음에 중량 달치기도 해보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양치기 30분은 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빨리 달리기 한번 노력해봐야죠. 그러니까 막 근데 엄청 빨리 달리기는 아니고 페이스 1km 뛰는 페이스 자체를 점점 줄여보는 거를 연습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짜 해보고 아 이거 이렇더라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더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직접 해보고 좋은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용산 밑에 네. 한강공원에서 쭉 타고 와가지고 원효대교를 지나고 마포대교를 지나고 서강대교를 지나서 상수역에 왔네. 상수역. 네. 상수역이구나. 여기 상수 밑에 있으니까 상수역에 가서 밥 먹죠.